네. 자, 비교 파트 포커스 워크북 포커스 55 최상급 비교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비교 파트 전체 시험 치겠죠. 전체 복습하고 시험 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최상급 비교입니다. 최상급 형태는 뭘 좋아한다? 더 most 이런 거 좋아하죠. 더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뒤에 올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다. 어디 어디에서 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 둘 중에서 이런 의미도 있다 했죠. 어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in the world 이런 거. 그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다. He is the tallest man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최상급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그랬고요. 뭐뭐들 중에서 할 때는 뭐 내 친구들 중에서 of 그렇죠. My friends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of 플러스 복수명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외에 뭐 최상급 만드는 방법, 뭐 하세 최상급은 뭐냐, wise가 뭐였더라? 그건 와이드. 와이드가 넓은이고요. 와이즈, 현명한. 현명한, 똑똑한 이런 얘기였죠. 딱 보면 안 되네. 됐습니까? 그래서 와이디스트, 뭐 와이지스트, 하티스트 이런 것도 행복한. 가장 행복한은 뭐죠? happiest. 와이드 아이를 고친다는 거, 뭐 이런 기능적인 메카니컬한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Anna is the best student. Anna가 뭐다? 가장 훌륭한 학생이다. Of가 왔는 거 보니까 꼭 요거 체크해야 되겠죠. Of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 중에서 됐습니까? Anna is the best student of all the students. Anna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이다. Queen A is the most popular girl group border city in this city. 그래서 뭐 Queen A 이거 원래 이렇게 약간 기울어서 써야 되겠죠. Queen A는 뭐 여기서 아무 또 아이돌 그룹 했다가는 아니에요 선생님 걔는 별로예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뭐 하여튼 어떤 아이돌 그룹이겠죠. Queen A는 the most popular girl group.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다. Where에 대한 대답 나왔습니다. In this city.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 오케이. 그 다음에 skiing. skiing의 형태 어떻게 만드는지. 스키 타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동사니까 ing 붙일 수 있는데 I, 특이하게 I를 하나 더 쓰고 ing 한다는 것도 스펠링 알아두시고요. 자, 얘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를 고르라고 나왔네요. Skii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스키 타는 것은 2번이네요. ing 붙여서 는 중인 아니고 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곧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다. 동명사. 스키 타는 것은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그래서 세계에서 in the world,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전치사 in이 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둘 중 하나다. 자, 그래서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이걸 문법적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최상급이 없더라도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고 복수형이 와야만 합니다. 스키 타는 것은 뭐뭐들 중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다 할 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를 씁니다. 단수명사 써서는 안 되겠다는 거. 최상급 파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관로 안에 말이 들어가기 알맞은 곳에 체크 표시해라. She got the 여기죠. highest mark in the class. 그래서 mark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mark는 무슨 뜻일까요?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뭐? 마트? 마트는 그러면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최상급 표현에서 뒤에 올 수 있는 옵션 A하고 B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전치사 in이 사용됐죠. 반에서 그녀가 got 했답니다. 뭘 got 했답니까? The highest mark를 어디에서? In the class. 그 반에서. 그녀가 그 반에서 가장 highest, 높은 mark를 got 했다. mark의 뜻은 뭐겠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 뜻은 점수겠죠. 그래서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score죠. 포인트는 시험 점수로 포인트라고는 잘 안 합니다. score라고 그러죠. She got the highest score. 그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 get은 뜻이 많습니다.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얘기할 때 쓴다 했더라. 오케이, 가을이네요. 그쵸?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어때요? 이게 아주 쿨러하죠. 그쵸?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얘기할 때 쓴다고 그랬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그리고 얘들은 결국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미적으로 뭐 가을이니까 it gets cooler 하죠. 그래 안 그래? 어? 11월달 되면 이제 11월달 되면 it gets cold 하겠지 뭐. 뭐 이게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건데 이거? 날씨. 무슨 뜻인데 it gets cooler. it gets cooler가 뭔 소리 할 때 쓰는 건데? 이 그림 언제까지 그려야 줘야 되죠? it gets cooler가 뭔 소리 할 때 쓰는 건데?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표현할 때 쓴다고요?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어? becomes, grows, turns가 있었고 결국 이 자리에 뭐가 와도 비슷한 의미다. 'It is cooler' 하면 그냥 어떻다, 더 서늘하다라는 얘긴데 be 동사가 올 자리에 get, become, grow, turn 같은 동사가 오면 get 여러분들이 get의 뜻 단어 달달달달 외운 애들이 get을 뭐라고만 알고 있냐? 봤다라고만 외우고 있습니다. 봤다. 물론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할 때 got은 봤다란 뜻이 되겠지. 여기엔 get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와 있어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있죠. get 뒤에 어떤 시가 아니고 이름 시가 오면 무엇을 봤다 라는 뜻이고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얘기할 때 쓴다. 점점 어떤 상 어떤을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케이. 어떤 상태로 점점 변해간다. 내가 지금 get이 여러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et 뒤에 무슨 get이 어떤 표현과 함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봤다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the highest mark 가장 높은 점수니까 무엇을 받았니? 니까 이거는 받았다란 뜻이고 get 뒤에 it gets cooler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가스레인지 위에 물 올려놓고 불 켜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the water The water gets hot 또는 hotter 물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물이 이것을 봤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get이 어떤 표현과 함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 Okay. She got the highest mark in the class. 그래서 여기서 2번 문제에서는 최상급 더를 좋아하는데 더를 어디에 넣을지 묻고 있네요. 간단한 질문이었고요. Which is the largest city? 어느 것이 가장 큰 도시니? In China. 어디에서? 중국에서. 최상급 표현에서 where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뭐뭐들 중에서 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에서니까 In China. Which is the largest city? OK.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시티를 안 쓰고 싶다면 이 시티를 어디에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Which city is the largest in Chin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Which의 뜻은 which 그냥 which is the largest city 이렇게 할 때 which의 뜻은 어느 것이란 뜻이고요. Which city 할 city가 여기 들어가면 어느 도시 이런 뜻이겠죠. 지금은 어느 것이 가장 넓은 도시니 라고 표현한 거고, 어느 것이 가장 넓은 도시니 라는 말이나 어느 도시가 가장 넓니 라는 말 똑같으니까 which city is the largest city, 아, which city is the largest in China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위치가 여기, 아, 시티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된다는 얘기는 위치가 마치 누구처럼 와처럼 뭐로 쓰일 수도 있고 뭐로 쓰일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와세 누가지 뜻 무엇하고 무슨 어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법적으로 what이 무엇이란 뜻일 때 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까? 이 뜻으로 쓰일 때는 뭐? What color? 그렇죠. 의문, 형용사. 근데 which도 똑같이 어느 것이란 뜻도 있고 어느란 뜻도 있는데, 어느 것일 때는 의문, 형용사. Which city? 어느 도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의문, 형용사다. What처럼 which도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which city 이렇게 사용했을 땐 이 뜻이고요. 지금처럼 which is the large city 할 때는 의문 형용사로서 사용된 거다. 오케이. 지나간 문법들, 이미 했는 것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stest를 놓고 싶대요. He is one of the fastest runners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누구누구 들 중 하나다. 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여기에 runners가 와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들 중 한 명이다. Where에 대한 대답 붙었네요. 어디에서?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 중 한 명이야.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오케이. 3번. 관로 안에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He stayed at more in the town.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 우리말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죠.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게 우리말로 무슨 얘기 하고 싶으니까 이 단어는 이 형태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를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석 먼저 하면 누가다? 우리가 머물렀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at이 붙어 있겠죠. 어디에서? 가장 싼 호텔에서.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니까 뭐뭐 들 중에서 아니면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가 붙었는데 어디에서가 붙어 있죠. in the town.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우리는 그 동네에서 가장 싼 호텔에서 묵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we stayed at the cheapest hotel in the town. cheap의 원형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상급은 est를 붙여주면 되겠죠. we stayed at the cheapest hotel in the town. 우리는 그 마을에서 가장 값싼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자, stay, get에 대한 설명하듯이 stay에 대한 설명도 하면 stay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어있다. 그때의 stay의 뜻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뭐 하다겠습니까? 머물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에 머물다 라는 뜻이고 stay 뒤에 뭐가 올 수도 있냐? stay 뒤에 어떤 시가 올 수도 있습니다.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건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걸까요? 졸리죠. 그쵸? 졸릴 수 있습니다. 침착한 calm. He stayed calm. calm의 뜻이 침착한이니까 어떤 침착한. 이번에는 stay 뒤에 where가 아니고 어떤 시가 왔네요.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일까요? He stayed calm은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걸까요?
나는 내 머리를 쓸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걸 쓸 수 있겠습니까? He stayed calm. 뭐라고요? 제안. 그럼 he stayed calm의 뜻은? 오케이. 그래, stay에 어떤 시가 오면 stay의 뜻은 뭐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stay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란 뜻이라며. 어? 그럼 stay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란 뜻이겠지. 여보세요? 예? 오케이. stay도 어떤 표현과 함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뜻이 될 수가 있겠다. 여기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어디에 와있으니까 어디어디에 머물다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 The Pacific Ocean is one of the 좋아하죠 largest of the five oceans. The Pacific Ocean, one of the larges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선생님, one of the 복수명사라면서요.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멍청했죠. 여기 S를 붙여줘야 되겠죠. The Pacific Ocean is one of the largest of the five oceans.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아닙니까? one of the 복수명사라며. S 붙여. 응? 그렇죠. 왜 자신이 없습니까? 여기에 S를 미쳤다고 붙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친구도 있고 저렇게 머리를 돌리고 있는 친구도 있죠. 여기는 Oceans가 생략됐으니까 여기다가 S를 왜 붙입니까? 여러분들은 형용사에 S 붙여서 복수형 만듭니까? 됐습니까? The Pacific Ocean. 선생님이 분명히 one of the books라 그랬는데 그러면 largest 해야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션즈가 생략된 거죠. 여기에 오션즈를 굳이 쓸 필요 없는 이유는 여기에 오션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The Pacific Ocean is one of the largest 또는 one of the largest oceans of the five oceans 이 표현이고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패시픽 오션이 뭐예요? 오션이란 그렇죠. 태평양이죠. 태평양은 가장 넓은 대양 중 하나다. 뭐 중에서가 나왔죠. 뭐 중에서니까 of 복수명사죠. of the five oceans. 다섯 개의 대양 중에서 5대양, 6대주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아니요. 들어봤어요? 지구에 5대양이 있고 6대주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여섯 개의 대륙을 얘기하는 거죠.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어? 아프리카. 그렇죠? 맞아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어? 그러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남극. 아, 북극은 대륙 없는데요. 바다입니다. 그러면 7대주래.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그냥 하나로 칩니다. 그냥 아메리카. 됐습니까? 네. 오케이. The Pacific Ocean is one of, 여기다가 S 붙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계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cientist was the most difficult 하면 되겠죠. The most difficult of the all tests. 여기에 생략된 말은 The most scientist was the most difficult 테스트야 테스트야 테스트 A야 B야 A. A죠 one of the 아닙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시험이 was the most difficult test 뭐였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of all the tests 뭐뭐들 중에서가 나왔죠. 모든 시험 중에서 이번에 중간고사 쳤는데 과학이 제일 어려웠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The science was the scientist was the most difficult test of all tests.
오케이, 여기 오브 나와 있으니까 복수명사 나와야 되는 것도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최상급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Jack is younger than Tony. Harry is younger than Jack. 오케이. 그래서 Jack is younger than Tony. 그렇죠? 이거 왜 쓰는 거죠, 선생님이? 토니가 더 나이 많다. 오케이.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도 한참 시간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 막 헷갈려 합니다, 막. 어? 아, 그런 친구도 있다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럽니다, 막. 막 한글로 막 안 되니까 다 써놔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냥 아무 나이나 적어 놓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 치든 아니면 뭐 학원에서 치는 시험을 치든 아무, 뭐 시험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깔끔하게 답을 답만 탁 체크되어 있는 친구도 있어요. 천재를 임명합니다. 틀림없이 천재죠, 그런 친구들. 그쵸?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쵸? 시간이 남아두나 봐요. Jack is younger than Tony 라고 했으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썼어요. 됐습니까? Harry is younger than Ja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arry is the youngest boy of al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arry is the youngest boy of all.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연습 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이 긴 글 속에서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여기에 Jack is the youngest boy of all 했으면 또 다시 가서 다시 봅니다. 진짜 이게 맞는지. 시간 남아 놀아요, 시험 칠 때. 어, 숫자만 써놨으면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문제 푸는데 좀 뭐 어떤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안 틀릴 수 있을까? 하나하나 이거 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아, 이런 문제를 풀 땐 말이야 아무렇게나 숫자를 하나 적어두렴. 그 다음 계속해서 A rabbit isn't so heavy as a fox. 자, 이 문장은 선생님이 는이라고 쓰겠죠? 그쵸? 그리고 어딘가에 형광펜 칠한다면 여기다 형광펜 칠하겠죠? 그쵸? 일단 형태적으로 무슨 급 비교야 이거? 비교급? 오케이, 원급 비교죠? 그쵸? 근데 내용은 무슨 급 비교야 이거? 내용은 무슨 급? 무슨에다가만 말 넣어주면 돼. 내용은 비교급 비교죠. 왜냐하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보면 토끼는 여우만큼 무겁지는 않다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영어로 같은 말은 fox로 시작하는 게 낫겠죠. A fox is heavier than a rabbit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근데 내가 뭐 몰랐다. A rabbit으로 시작했다. 래빗으로 시작해도 똑같은 말 할 수 있죠? A rabbit is wow lighter than a fox 이렇게 해도 되죠. 맞죠? 됐습니까? Okay. A rabbit isn't so heavy as a fox. 토끼는 여우만큼 무겁진 않아. A fox is heavier than a rabbit. 여우가 토끼보다 더 무거워. A rabbit is lighter than a fox. 토끼는 여우보다 더 가벼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0 쓰고 여기다가 30 쓰지 뭐. 됐습니까? An elephant is heavier than a fox. 팍스가 두 번 나와. 보니까 뭔가 연결해주는 두 문장인데 두 문장에 두 번 등장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팍스하고 팍스죠. 됐습니까? 여기 30이니까 여기는 한 50쯤 적어놓을까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뭐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걸 자꾸 보이고 이렇게 숫자를 쓰라는 얘기를 왜 하냐. 긴 문장에서 다른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제 곧 여기 비교 파트 전체 시험 치죠? 그때 이런 방법을 좀 쓰라고요. 다시 보고 다시 이게 맞나 하나하나 선택지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고를 때 선택지 하나마다 다시 확인해요. 시간이 남아도 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 elephant is the heaviest animal of the three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코끼리가 가장 무거운 동물이다. of the three. 어 선생님, of 뒤에 복수명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책이 잘못됐습니다. three 뒤에 s 붙여주세요. 됐습니까? 또 그걸 또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of 뒤에 복수명사라 그랬으면 여기 s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s 붙여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안 붙여야죠. 그러면 of 뒤에 복수명사라 그랬는데 뭔 일이 난 거예요 문장? of the three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of the three 그렇죠. any birds 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어넬러. 예,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빈칸에 뭐 채워 넣을 때 빈칸에 어떤 단어를 뭐 집어 넣으세요 하는 거에서 두 가지 품사는 집어 넣을 때 늘 좀 신경 쓰라고 신신 당부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어떤 품사죠? 이거 여러분 시험 대비하면서 나한테 몇 번 들었을 텐데. 응? 어? 그렇죠. 명사와 동사를 빈칸에 집어넣을 땐 늘 좀 신경 좀 쓰란 얘기 너 들었어? 못 들었어? 기억이 안 납니까? 아, 나죠.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basketball is bigger than a soccer ball. 그래서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다 한 50쯤 적죠. 여기 한 30쯤 적읍시다. 됐습니까? A tennis ball is less big than a soccer ball. 자, 여기 처음 나오는 표현이 하나 보이는데요. less big이 뭘까요? 일단 less는 니들 배운 건데. les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less 좌총용 우베코가 있죠. less 왼쪽에 뭐 하나 쓸 수 있고 less 오른쪽에 뭐 하나 쓸 수 있다고. 그렇죠. little 하고 least죠. little less least 할 때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less에 지금 여기에서 less의 또 다른 용도에 대해서 이 문장에 less의 또 다른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이때 little less least 할 때는 거지끼리 경쟁할 때 그때 얘기했어. 5,000원 갖고 있는 애, 1,000원 갖고 있는 애, 500원 갖고 있는 애가 5,0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a little money 라면서 표정은 어떻죠?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안 하고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말하는 애 표정은 안 좋죠. 그리고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난 돈이 거의 없다. 난 돈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까? 난 돈 좀 있어. 난 돈 좀 있어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한다 했죠. 이 학기 기말고사 법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네. 좋아해. 다 알고 있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다른데 안 좋아요? 어? 내용상 여기에 few가 들어가야지 말이 되냐, a few가 들어가야지 말이 되냐, a little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little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다 알잖아. 몰라요 아직? 알아요. 그렇죠. 뭐 강요하는 느낌 드는데? 알라고? 너 알고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인데? 알아야죠. 알아야죠. 오케이. 5천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I have less money than you. 그랬더니 5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the least money. of us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이 less 여기에 명사가 오면 명사가 뭐 little money, less money, the least money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적은, 더 적은, 최소한의 란 뜻인데 근데 less가 요런 식으로 지금 뭐 little money, less money, least money 할 때고 less big의 차이점은 여기에 명사가 있는 건데 얘는 지금 less 뒤에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와 있죠.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 less big의 뜻은 뭐 크게 어려운 뜻 아닙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 작은
지금 이 문장 속에 레스빅이 있으니까 레스빅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tennis ball is less big than a soccer ball 이러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얘가 근데 비교잖아. 비교. 그러면 더 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크지 않은, 다시 말하면 뭐하고 결국 똑같은, 더 크지 않으면 더 작은 이란 뜻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더 크지 않은, 덜 큰, 뭐 영어스럽게 하면 덜 큰 이란 뜻입니다. 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뭘 하면서 정식으로 배울 거냐면 이걸 보고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열등 비교. 정식 명칭은 열등 비교라는 거 할 때 less 뒤에 원급이 온다 뭐 이런 얘기 할 건데요. 미리 예방접종으로 등장했습니다. 덜 큰. 결국 내용은 덜 크면 더 작은이죠. 그러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지금 less big 대신 쓸 수 있는 말을 내가 방금 가르쳐 준 거야. less big 자리에 less big 꺼내고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big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less big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smaller를 이 자리에 대신 넣을 수 있는 거죠. A tennis ball is smaller than a soccer ball 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테니스공은 축구공보다 더 작다. 연속 등장한 게 축구공이죠. 축구공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고 셋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20이라고 적으면 미친놈이죠. 아까 30이라고 적어놓고 그럼 여기다가 10쯤 적으면 되겠죠? 20 적든지 뭐 됐습니까? 결국 순서대로 하면 제일 작은 건 테니스공 그거보다 좀 더 큰 건 축구공 제일 큰 게 농구공이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a basketball이 주어니까 a basketball is the biggest ball of the three. 어? 5분대 복수명사 아니네요. 제발 좀 of the three words 됐습니까? 여기다가 또 s 붙인 무슨 수학 공식을 s of 뒤에 s 붙어 있는 거 써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비교 파트 다 했습니다. 시험 7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 다음 챕터는 여러분 어디 펴면 되냐?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파트 펼쳐주시고요. 이어서 할 부분.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 아니야? 아까 넣은 건데. 59조? 59 문제 풀이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58 문제 풀이 다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59 문제 풀이 할 차례 맞죠? 네, 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곧 한 달 보름? 두 달? 뒤면 기말고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때 만날 녀석들이 뭔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니들은 세 단원이겠죠, 구미중은. 그쵸? 니들은 두 단원이고요. 자 그래서 6과의 대화 2개 문법 3개네요 이거 다 했죠. 이거 뭐 May I bring my pet 허락 요청하기고 3종 세트 May I bring, Can I bring, Could I bring 제가 해도 될까요? 같은 표현 Let me bring my pet 마침표 다 했던 거죠. 됐습니까? 지금 뭐 할지 미리 보는 거니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하기 I can't wait to do 였죠. 뭐고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I am looking forward to playing the new board game. 같은 표현이었죠? 그쵸? 그 외에도 I really want to play the new board game. 이것도 다 기대 표현 하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문법은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cap brought good luck 에서는 문법 내용이 뭐였어요? 어디에다가 형광펜치를 하면 돼요? 그쵸? 뭐 만드는 데서에서 겉 만드는 데 완벽한 문장을 이란 말도 됐습니까?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였고요. 그 다음에 Churchill touched his head to stop him 에서 형광펜치를 할 부분은 어디였더라?
to stop him. In order to stop him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부정사였죠. 뭐를 나타내는 무슨적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Why did Churchill touch his head? 왜 블랙키의 머리를 톡톡톡 쳤니?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터치했던 의도를 표현하는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 문법 2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eople gave Blackie a new name, Churchill. 사람들이 블랙키에게 새로운 이름 처치를 주었다. 문법 제목.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음대로. 이 문법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수여동사죠. 시험 보면 아닌 놈이 다 대답한다 이놈 시키더라. 어? 사형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사형식 문장, 수여동사. 사형식은 몇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to 쓸 건지, for 쓸 건지, of 쓸 건지. 이번 시험 문제 나왔죠? 네. 잘들 치셨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단원입니다. 7단원에서는 바람, 소원 표현하기 랍니다.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원한다 동물의사 되는 것을. 난 동물의사 되고 싶어요 했으니까 이런 거 표현한 거 맞죠? 됐습니까? 명형부 하고 싶네요. 바램이라고 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바람이 맞는 거예요. 예. 바람이 맞는 거예요. 윈, 바람은 윈드란 뜻도 있지만 윗이란 뜻도 있다고요. 네. 바램은 잘못된 철자야. 짜장면이 아 지금 맞구나 이제. 원래는 짜장면이 맞고 짜장면은 틀렸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하도 짜장면을 쓰니까 아 이제 짜장면도 맞게 해줄게 이랬죠. 그렇죠. 근데 바램이 맞다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맞는 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명형부 하고 싶다니까.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명형부. 그렇죠. 그럼 명이면 어 따져야죠. 목적어. 목적어. Being an animal doctor.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식성이 목적으로서 뭐뭐 하다를 하는 것 만들 때 ing 형태의 이 ing의 2번은 못 온다. 됐습니까? 어쨌든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I hope to be an animal doctor도 같은 표현이겠죠? I wish to be an animal doctor 같은 표현이죠. 다 바람, 소원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화 파트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읽을 준비 됐죠?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조언해주는 거죠. 충고해주는 거죠.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답하는 건데 A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그쵸? Improve. 향상시키다라는 뜻입니다.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또는 뭐 How can I get a better mark? In an English test 라고 물어본 모양이죠. 그렇죠? How can I get a better score, better mark?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그래서 너는 어떤 무엇을 뭐 해야만 한다? 영어로 된 이야기책을 읽어야만 한다. 그래서 조언해줄 때 뭘 쓸 수 있다? You should read. 조동사 should네요. 그렇죠. should는 당연히 해야 될 걸 얘기해주는 무슨 사? 조동사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 동사 원형이라고 익히겠죠. 대화 파트에서 상대방에게 뭔가 충고해줄 때 you should read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충고 방법은 저 영어로 된 이야기책을 읽어라 이렇게 충고해줄 수도 있죠. 그렇죠? 영어로 된 이야기책을 읽어라 이렇게 충고해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read storybooks in English. 그렇죠. 무슨 문으로 뭐 할 수도 있다.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죠. 조언은 다른 말로 한 충고입니다. 저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뭐 할 때 명령이나 조언, 충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영어로 된 스토리북 이야기책 읽는 것 어때? 이렇게 충고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어로 된 이야기책 읽는 것 어때?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 아깝다. 그거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아 빨랐어. 어 그것도 있고. 그렇지. 오, how about reading storybooks in English? 내가 분명히 영어로 된 이야기책 읽는 것 어때라 했어요. How about reading storybooks in English?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준호가 얘기했던 Why don't you read storybooks in English? 이것도 충고할 때 쓰죠. 충고 몇 종 세트? 5종 세트 하겠죠. 이때. 됐습니까? 뭐 아이고야 아이고는 뭐 내일 시험 치냐? 아니요. 어? 아직 두 달 남았는 동안 익히면 되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독해 내용, 실과 독해 내용은 삼림소방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니들 진도 들어간 친구들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법이 이거래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그래서 어디다가 형광펜치를 할 것 같아? 그렇죠. 뭐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 요렇게 연결해서 요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죠. 그중에서 얘에 대한 얘기 하겠대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For a few days가 뭔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며칠 동안이죠.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다. 조금 확장해야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걸 영어로 하면 how long 이죠. How long d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 형광펜 칠한 이유는 동안 3종 세트인데 이게 숫자 맞죠? 숫자. 선생님 숫자 아닌데요? a few 뜻이 뭔데? 몇 개의 약간이니까 1,2,3,4 아니라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안 할 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 쓴다 그랬고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주어 동사 while 누가다라고 했던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 칠한 이유는 얘가 뭐니까 빈도부사니까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비디 일반 동사 아 이거 have to stay의 뜻이 뭐겠어? 틀려도 상관없어. 어 그렇지. 의무 표현. 그래서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Must stay, need to stay.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삼림소방대원들이겠죠. 삼림소방대원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Where? In the forest. 숲속에. How long?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됐습니까? 이런 문법이 7단어 문법이고요. 문법이 또 3개네요. 두 번째 문법은 뭐겠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한다고요. 문법은 조동사 should겠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문법 3입니다.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에서 형광펜 칠할 건 뭘 것 같아요? Down trees. Down trees다? 오케이. 뭐 요렇게도 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메인은 아니네요. 어? 뭐라고요? 그렇죠. 왜죠? 그렇죠? When they are underground, they cut down trees.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그들이 땅 위에 때 그들이 나무를 잘라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불이 났기 때문에 산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쁜 게 아니고요. 어? 아 그냥 놔둬가지고 계속 불이 번지게 놔둬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겠다? 문법 제목은 뭐겠다? 접속사 when에 대한 내용이 7과의 세 번째 문법이죠. 의문사 when 말고요.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 거기 앞만 디벼봐도 없어요. 어? 니들 뭐 올리드 들고 왔냐?
어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형범한 벤치란 건 사이드 문법이긴 한데 이건 뭐죠? 아니 여기 말이야. 이거 무슨 문법 때문에 내가 형광펜 칠해놨어 이거? 왜서요? 모르겠어요. 뭐뭐 할 때 아닌데? 아니 그건 벌써 얘기 끝났고. 아니 끝났잖아. 아 이어동사. 그쵸? 네. 어 뭐 더 그런데 뭐 그러면 이제 더 얘기해줘봐. 뭐 여기 뭐 어쨌는데? They cut trees down. 돼 안 돼? They cut trees down. 돼 안 돼? 돼죠. Trees 안 만들어봤자. 예, 네, they. 목적격인데 they입니까? 여기 네. 여기 갈롬입니까? 네. them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밖에 못하죠? They cut them down. 밖에 안 된다. 자, 8과 문법입니다. 8과 문법 대화 아 문법 전에 참 대화 두 가지 비교하는 거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I think the US is bigger than Canada.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뒤에 뭐 생략된 거는 몇 과 문법이지? 6과 문법이죠? 됐습니까? I think that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캐나다보다 더 크다라는 거. 나는 미국이 캐나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캐나다가 더 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너무 추워서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많아서 그렇지 크기는 캐나다가 더 크긴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법 1번이 뭐야? She is taller than you. 그래서 문법 1번의 정식 명칭은 뭐? 비교급 비교. 맞죠? 오케이 문법 2번도 읽어볼까?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그래서 여기 문법 제목은 급 비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법 제목 다 했어 됐습니까? 이거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고 됐습니까?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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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지? 어? 뭐 도대체 안 한 게 뭐 있어 이거? 많네요. 됐습니까? 예? 많아요? 아 내 말이 right이라고요 아니면 man이라고요? 맨이라고요? 안 한 게 많다고요? 아니요. 오케이. 부정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쫄지 마시고요. 이번 시험에 뭐 실망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실망할 거 없습니다. 뭐 다들 선생님이 예상한 만큼 점수 나왔어요. 앞사람이 지금 할 말이 이런데요. 그냥 선생님은 백폭을 해야죠. 백폭을. 어 그래야지 정신도 차리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영어 시험은 따라다닙니다. 수학 시험은 안 따라다녀요. 취직 시험에 필수 꼭 치는 거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수학이 없죠? 국영수인데요? 아니, 대학 시험 말고요. 아. 대학 시험 말고. 대학 시험이야. 대학 시험에서 뭐 진짜 막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막 이러면. 여러분들은 중, 1, 2니까 여러분 이번에 조금 바뀐 거 내용 있는데요. 네, 뭐 많은데 다 설명해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심화수학이라는 걸 한대요. 심화수학 선택인데요. 내가 볼 때는 심화수학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지 좀 그 높은 뭐 그런 데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심화 수학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외에 뭐 여러분들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할까 말까 했는데 그대로 한답니다. 어쨌든 그렇고 대학 시험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무원 시험을 치고 싶다. 아니면 뭐 회사에 취직하려고 입사 시험 친다 할 때 안 빠지는 건 수학은 빠지지만 영어는 꼭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중학교 때 문법은 끝내놔야지 나중에 입사시험 준비하는데 영어 문법 공부 아직 안 됐다 이러면서 중학교 교과서 들고 공부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20살 돼가지고 아 문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중학교 문법을 마스터하면 된대. 근데 난 문법이 약해. 다시 또 중학교 어디서 중고책 서점 가갖고 중학교 교과서 사가지고
어, 중고책으로 사가지고 문법 공부하고 앉았습니다. 남들은 그거 할 시간에 딴 과목 공부하고 있겠죠. 한국사 달달달달 외우고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산형법은 다시 종류가 3개로 나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2번까지는 공통점이 있다 했습니다. 뭐였냐? 둘 다 의도를 나타내거나 감정의 원인. 이거 우리말 해석을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2번.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라고 했습니다. 이거 2번이었고요. 이거 4번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한은 무슨 적용법이었더라? 형용사적용법이었죠. 어떤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좀 이따 7시 되면은, 그쵸, 이히, 선생님 맞춰주세요. It's time to go home. 이러겠죠. 됐습니까? 집에 갈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3번 뜻이었어. 3번은 형용사적용법이었습니다. 1번 뜻, 뭐뭐 하는 것은 명사적용법이니까, 명사적용법이라면 꼭 뭘 따져라, 어 따져라. 주어인지, 부어인지, 목적어인지. 너무 빠른가요? Too fast? 그 다음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선생님이 뭐 대답해보세요 할 때 웬만하면 순서대로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게 뭐 그냥 선생님은 왜 자기 생각에 다 맞추려고 하는가.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웬만하면 가르쳐준 순서대로 하는게 여러분들과 저와 수업할때 시간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조직화돼서 기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순서대로 좀 답해달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을 때는 어느정도 조직화해서 뭐 하나 떠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고 이런식으로 뇌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청을 하는거예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했고 얘만 in order to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I'm glad 나는 기쁘다 I'm happy 하고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나는 기쁘다 왜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봐서. 그래서 의도랑 감정의 원인일 때 Sally studied hard Sally는 열심히 공부했다 왜 In order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Why did Sally study hard? Why are you glad? 둘의 공통점은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적 용법은 어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적 용법으로 갖다 놨다 했고요. 보통 해석은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하게 됐다. Chris grew up. Grow up의 뜻은 어른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뭐 했다?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됐더니 뭐가 되어 있더라? 그 결과 어른이 된 결과 유명한 배우가 되었더라. 이런 걸 보고 결과적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의도냐? 감정의 원인이냐? 결과냐? Okay. Jesse was set to lose a wallet. 일단 여기 밑줄 친 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wallet의 뜻은 어? 지갑이죠. 덴티스트는 치과의사고요. 지갑이에요. 오케이. 프레젠트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할 때 프레젠트의 뜻은 뭔데? 선물인데 무슨 뜻도 있다. 프레젠트 타임 현재 He is not present at the meeting. 대통령. 아, 프레지던트로 보이는 모양이죠. 옛다 대통령. 나비. Not present인데 그건? 참석하다? 동사인가? 앱센트가 참석한일 때 반대말은 아이 참 오. 프레젠트가 참석한일 때 반대말 Absent 말해버렸어 내가 Absent 그래서 Be present at은 어디어디에 참석하다 했고요 Be absent from은 어디어디를 결석하다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be present at 이건 쓸 필요 없습니다. be present at 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했었냐? attend라고 했는데요. 이거 구미중학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 이거 구미중학교 시험 문제 나왔잖아. 어? attend는 누구처럼? attend는 누구처럼? 그렇죠. 기억난 친구 있네요. 비지처럼. 또 메리처럼.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시험 문제 나왔잖아. 왜 틀렸을까? 틀릴 수도 있죠. 다음번에 안 틀리면 됩니다. 그거 마이너스는 100점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조사해오란 거 없었네요. 오케이, 이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Jesse was sad to lose a walle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Jesse was sad. 여섯 가지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이게 한 덩어리죠. 이거를 여기서 안 자르고 여기서 안 자르고 여기서 안 자르고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이유는 왜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to lose a wall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해석해보면 제시가 어땠다? 슬펐다? 왜? 지갑을 잃어버려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셋 중에서 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sad가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래서 어찌 어떤 상태가 됐다? 어찌 어떤 상태가 됐다? to lose her wallet 해서 이게 어찌 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가 to 부정사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y was Jesse sad? 라고 물어볼 테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적용법이고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나뉜다. 중2가 되면 부사적용법은 다섯 가지로 나뉠 겁니다. 쫄지 마세요. 세 가지 익혀놨어 여러분들이 중2 때. 그럼 두 가지만 더 덧붙이면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두 가지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쫄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Bob grew up to become a dentist. 그래서 얘는 뭐겠다 당연히? 결과겠죠. 그래서 Bob은 어른이 돼서 뭐가 됐다? 치과의사가 되었다. Bob, 이 아이는 자라서 치과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결과요법. 자, 이 부분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어떻게 원래 표현했었다 그랬더라? 막 grew up to be a dentist. 저 이 얘기는 제가 뭐 한 다섯 번밖에 안 했으니까 저 몰라도 되죠 아직은. 많이 하셨네. 오케이, Bob grew up and he become? 그냥 오늘 기분이다. 오늘 ing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아니요. become이다. become a dentist. 오케이. 그래서 and에 내가 삼각형 표시하겠죠? 네. 선생님 삼각형을 왜 표시한다고? 어? 지울 거니까.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렇지. 접속사에 내가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became이죠. 그렇잖아. 네. 파이팅. 얘가 became 되는 문법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동의어구나. 아, 그건 아니에요. 진짜. 네. 불규칙. 불규칙이다. 접속사 문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시제의 일치. 어? 어른 된 게 언제며? 과거. 과거며. 의사, 치과에서 된 것도 언제 일이야? 과거.
좋습니까? Bob grew up and he became a dentist. Bob은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치과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얘가 and he became a dentist가 to become a dentist 되는 과정 접속사가 없어지는 순간 뭐를 할 접속사가 없어지는 순간 뭐를 할 수 없게 됐다? 누가 다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he도 못 쓰고 근데 그렇다면 dentist만 놔두려니까 치과의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o do를 사용하게 됐다. 네. 이게 결과적 법이라 했습니다. 네. 이제 몇 번째? 여섯 번째. My father gets up at 6 to go jogging. 누가 더? 내 아버지는 일어나셨다. 오케이. 요거 보고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끊기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그랬더니 to go jogging. 그렇죠? 아,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6시에 하시니? 그치?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 적용법이고 이거 문제 잘못됐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거 i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my father gets up at 6 it 이거죠. 누가 아버지 6시 일나서 뭐와 때문에 일나시노? 어? 조깅하러 가기 위하여.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6시에 일어나시는 아버지의 의도죠. 됐습니까? My father gets up 6 to go jogging. 조깅하러 가기 위하여 6시에 일어나신다.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나는 어땠다? 행복했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는 자를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너에게 선물을 받아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ad의 형광펜 초록색 칠하고 happy의 형광펜 초록색 칠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감정의 원인. 난 너에게 선물 받아서 행복했어.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그래서 in order to get a present from you 할 수 있겠죠? I was happy in order to get a present from you 할 수 있겠죠? 안 되죠. 됐습니까? Okay, they came to my house to watch your soccer game. 그래서 누가 다? They cam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됐습니까? 그들은 왔다. 어디 왔는데? 우리 집에 왔다. 왜 왔는데? 사커 축구 시합을 보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우리 집에 온 의도. 학교에서는 의도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들 가르치신다? 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적어가 되는 명사 적용법하고 용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3번하고 5번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또 그렇죠. 또 그렇죠. In order to go jogging, in order to watch your soccer game 할 수 있다. 모든 to 부정사 중에서 in order 또는 so as를 to do 앞에 쓸 수 있는 건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밖에 없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밖에 없다. 쉬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긴 글을 보여주고 to 부정사마다 밑글줄을 막 꺼놓고 1, 2, 3, 4, 5 써놓겠죠? 그런 다음에 1, 2, 3, 4, 5 중에서 in order를 첨가할 수, 추가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pleased는 h로 시작하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help하고 같다? good하고 같다? 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뭐 하나도 뭐 밑줄 꺾는 거 조사도 안 해왔어 뭐. 그럼 pleasing은 무슨 뜻이지? 그렇다면? 어. 기쁜 중인. 어. 안 돼요. 하나 더 적어야 돼 그래? 알았어 하나 더 적을게. 그럼 please 무슨 뜻이냐면 제발이라고 하게만 해봐라.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다 리셋됐어? 어? 1학기 때부터 했던 게 다 리셋되셨습니까? 네? 플리즈드가 해피래. 네. 어. 1이 붙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니다 다를까 이거 붙어 있는 거 얘기하고 뭐 이거 떼버린 거 얘기하는데요. 얘부터 얘기할까 그러면? 아니 알잖아 너. 알잖아 시험 보면 나오는 거. 기쁘게 만들다. 그럼 플리징은? 기쁘게 만드는 중인. 그래서 기쁘게 하는 이라 하면 되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럼 플리즈는 그걸 당한 기쁘게 만드는 걸 당했대. 네. 어, 기쁘게 만드는 걸 내가 당했으면 내 기분은 어때? 해피하겠지. 네. 됐습니까? 자, 뭐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적용법이며 만약에 다 부사 적용법이면 1번이냐 의도냐 감정의 원인이냐 결과냐 따져보겠죠? They went out to play basketball. 누가 더? They went ou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물어볼 거냐면요 1, 2, 3, 4 중에서 그냥 to do 말고 in order to do 할 수 있는 거 누가 있냐 물어볼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She was pleased to win the game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Okay, good, 채빈. 됐습니까?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We are going. 이거 예, 계획 말하기죠, 이거? 아니요. 오케이. 요렇게 쳐다보고 나서 계획 말하기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죠? 그쵸? 계획 말하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까지 해석이 뭐야? 우리는 가는 중이다. Where? 스코틀랜드로. To meet our friends.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1, 2, 3, 4 중에서 in order to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지 다 찾았죠? 그냥 to do 말고 in order to do, so as to do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 청룡아 몇 개가 있디? 응? 두 개가 있어? 어. 아직 생각 중이시고. 채빈이는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자민이도 두 개야? 네. 그게 몇 번 몇 번인데? 1번, 4번. 그렇죠. 1번하고 4번이 to play basketball 하기 위하여. 의도죠. 여기 이걸 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하는 중이다? 스코틀랜드로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됐습니까? 해석은 지금 말로 하고 있습니다. They went out. 그들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외출했다. 됐습니까? 왜? To play basketball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들은 농구하기 위하여 in order to play basketball 하기 위해서 외출했다. She was pleased. 그녀는 뭐 했다? 기뻤다. 왜? To win the game? 해서. 얘는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죠. 그녀는 시합을 이겨서 행복했습니다.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는 뭐예요? 부사용법의 세 가지 중에서. 그렇죠. 그 남자는 그 할아버지는 96살까지 살았다. 할아버지가 생명 유지 활동을 계속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 몇 살이 돼 있더라?
그죠? 사는 행동을 한 결과 96세가 돼 있더라.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요 부분 대신 왜 원래 게으른 놈 준호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아니죠. 준호 부지런합니다. 요새 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바꿀게요. 민철이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럼 부지런한 준호가 와서 얘를 원래대로 바꿔주겠죠. 됐습니까? 맞지 민철이 너 좀 게으르잖아. 아 아닙니다 선생님. 오케이. 그 다음 We are going to Scotland.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가고 있는 중이다. 네. 우리들의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In order to meet our friends. So as to meet our friends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be 96 years old 는 원래 부지런한 친구가 살아서 The old man lived 쉼표 그 다음 뭐 And He 어디갔지? 어, 이게... is 96 years old 그렇죠? 당연히 was겠죠. 또 얘기해야 돼? 아니요 lived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안 보이나봐요. 됐습니까? The old man lived and he was 96 years old 네. 를 to be 96 years old 로 바꿔놨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써라. I went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buy some milk. 누가 다? 아, 잠깐만 기다려달래. To...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아, 뭘 다 적어요. 누가 다? I went.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내가 갔었다. 어디 갔는데? 슈퍼마켓 갔다. 왜 갔는데? 사려고. 우유를 구입하기 위하여 I went to the supermarket to buy some milk. 됐습니까? 어 D처럼 보인다 이거. 어우 BD병 환자들한테 치명적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그렇죠. BD병 환자 저 하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낫고 있지 요새? 네? 요새 낫고 있지? 선생님 저거 D 같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아까. 어. B처럼 보였어요. 아 B처럼 보였어? 아이 덜 낫구나. 오케이. Emily used the internet to do her homework. 누가 다? Emily us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 에밀리가 사용했대 what 뭘 인터넷을 왜 숙제를 하기 위하여 Emily used the internet in order to do her homework.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지나가도 그쵸? 나는 좀 공부 좀 열심히 할랜다 하는 친구는 이런 것도 써놓겠죠? 투 어? 투 so as to do her homework 해도 된다. In order to do so as to do. 자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in order that 절, so as that 절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다음 엄마야 잘못 눌렀다. 비슷하게 생겼어 아이콘이. 야 넌 꺼져. 너 잘못 눌렀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칼질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 칼질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일단 칼질하는 순서 제일 먼저 뭘 찾아본다 누가 다 찾는다 그 다음에 문장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토막낸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거 하나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가 있는 거 찾는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 있는 걸 찾아본다 누가 왜 어디로? 식당으로 갔다. 예, 2번 누가? 나는
왜? 여기 안 낫다가 뭐지?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낫다가 앵글이 아니겠죠 설마. 오케이. 오케이.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과거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1번 누가 다? We. Went. Where? To the restaurant. Why? We went to the restaurant to have dinner. 뭐 물론 to eat dinner 해도 되겠죠. To eat dinner. Okay,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Was angry. 그 소식을 뉴스. I was angry to hear the news. 자, 여러분들 뭐 뭐야 저기 뭐 시기냐 저 서술형 시험 문제 친 거 보니까. 아니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만 한 사람들 같아요. 서술형이신가요? 간단한 거 있구만. 문제 풀이 할 때 나랑 시험 대비. 아, 네. 어? 뭐 왜 이런 얘기하냐? I went to have dinner to the restaurant.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군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아 이거 얘기해 줘야 되나? 자, 이거 무슨 시 덩어리야? 부사죠. 네. 왜 부사예요? 아, 위에서. 중에서. 아니, 잠깐만. 아, Y에 대한데요? 어디? 왜 너는 이렇게 물어봅니까? 왜 너는 갔었니? 저녁을 어디? 먹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왜에 대한 대답이죠. 네. 이거 Y에 대한 대답이죠. 네. 둘 다 부사죠. 네. 이거 Y에 대한 대답이 좀 부사죠? 네. 아싸, 그러면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순서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어우, 그렇죠.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뭐다 순서가? 장방시이다, 장방시이. 오. 오. 어. 이유. 장방시이. 장이 뭔데요? 이거 방금 얘기했잖아.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장방시이다. Where? 어떤 토막 중에서 where에 대한 대답. 누가 다 마친 다음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러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얘들보다 먼저입니다. 얘는 지금 뭐가 여러 개 있을 때에 대한 순서만 얘기하는 거야.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에 대한 그 정리만 한 거야.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얘들보다 더 누가 다 뒤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었다. 피자를 부엌에서 열심히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 순서로 한다고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얘들보다 더 먼저고, 왜냐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주어이거나 목적어다 보어일 거기 때문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였더라? 너 누구야? 이름씨. 됐습니까? 그럼 이름씨가 명사죠.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뭐 따져라? 명사적 용법이니까 뭐 따져라? 어 따져라! 명사가 될 수 있는 어는 몇 개죠? 네 개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한 개야? 세 개죠.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주어? 보어? 목적어? 됐습니까? 걔들은 얘들보다 훨씬 앞에 오고요. 얘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다. Where, how, when, why의 순서대로 온다. 장방시이다, 장방시.
그래서 얘가 where가 오고요, 장소고요. 그 다음에 방법 시간은 없고 why의 이유가 있죠. 장소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갔는데, 어느 장소로 갔는데, 레스토랑. 어? 왜 갔는데? 밥 먹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만 두 개 중에 얘만 in order to have dinner, so as to have dinner 할 수 있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워크북 그걸 펼쳐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투부정사를 한 번 더 이 교재에서 한 바퀴 다시 돌립니다. 됐습니까? 자,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이라고 해놓고 챕, 또 이 포커스 숫자가 몇 개 나왔더라? 56 57 58 59 이렇게 나오죠. 진짜 56 57이죠 어? 명사절 용법이라 했고 56 57이죠 근데 원래는 몇 개 나와야 돼? 원래는 3개 나와야죠. 왜 투부정서의 명사절 용법이라 했고 왜 포커스 번호가 왜 3개가 나와야 되죠? 이름이 아니라 주어 오 그래 됐습니까? 내가 맨날 투부정사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야 투부정사 무슨 적용법이야 명형부 해봐 어 이거 명사적용법이요 명이면 뭐 따져야 돼? 어? 그럼 무슨 어가 있어? 주어 보어 목적어 됐습니까? 원래 포커스 3개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주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 투부정사가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걸 보고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앞만 길어봤자 뭐처럼 역할할 때 명사적용법이라고 했더라. 그렇죠. 예, 다른 말로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라고요. 그렇죠. what에, 아이고야. what에 대한 대답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어떤 투부정사 내가 이거 아 이거 투부정사 명형부 해봐 명사적용법이요 어 왜 명사적용법이야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해야 된다 이유를 최소한 세 가지는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해석해봤더니 뭐뭐 하는 것이에요 1, 2, 3, 4 중에서 1번이에요 초등학교 했던 1, 2, 3, 4 중에서 1번이에요 네. 어 그 이유밖에 없어? 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야? what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 it 이게 다 얘가 to have dinner가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서 마치 명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라 했죠 I want it 난 그것을 원해 그거 뭐 저녁 먹는 거 됐습니까? 네. 아침 먹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 어, 무엇이 건강에 이롭다고요? 먹는 것 그것은 건강에 이롭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내 취미는 스키 타는 것이다 내 취미가 뭐라고요? 스키 타는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 돈 많이 들겠네 자 일단 투부정사가 뭔지부터 얘기합니다 투부정사란 투 뒤에 동사원형 두 또는 두가 어떤 동사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비동사라면 비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o be 또는 to go to went to going 이런 거 아니다 됐습니까? 형태로 문장에서 명사처럼 이란 말은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it이 한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가지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 뭐가 보어라고요? 것이다시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어 맞아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인데 보충해주는 말이 뭔데? 뭘 보충해주는 말 선생님 니들만 할 때 선생님 니들만 할 때 학교 선생님 야 보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뭐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뭔데 도대체 됐습니까? 우리말엔 보어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한테 보어라고 설명 선생님 우리말에 왜 보어가 없어요? 우리말에 보어가 어떻게 있어? 우리말에는 보어가 없고요 그럼 국어 문법에서 서술어라는 거 들어봤을 건데 이제. 네. 서술어가 존재해요 서술어가
서술어가 영어에서 마치 뭐처럼 행동하는 애다? 동사처럼 행동하는 녀석들이 우리말 문법에서 서술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말엔 보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대신에 보어 어떤 명사 또는 뭐 형용사에다가 뭐 행복한 애 한 니은 떼버리고 다 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술어로 바꿔버립니다. 보어는 두 가지 보어가 있다 했습니다. 명사 보어랑 형용사 보어. 이 말도 어렵다면 어떤이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 보어라 했고요.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명사 보어라 했었습니다. 어쨌든 명사 보어 할 수 있고요.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보어 주어야 보어야 목적어야 그러면 뭐랑 뭐를 그렇게 틀려 쌌더라? 보어랑 목적어를 그렇게 틀려 쌌습니다. 자 보어랑 목적어랑 구분 못하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일단 구분이 안 되느냐? 아 to 부정사가 문장의 뒤쪽에 있으면 목적어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때려 넣어놓으면 맨날 목적어라고 그러죠. 아, 이게 뒤에 있네? 목적어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어와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다? 해석이 돼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땐 보호겠죠.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이랬을 때는 똑같이 수영하는 것이다.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했는데 똑같이 수영하는 것인데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했을 때는 목적어겠죠. 됐습니까? 자, 그 중에 이제 주어 역할하는 것부터 합니다. 주어는 뭐뭐 하는 것 이라는 뜻으로써 It is good. 그쵸? 다 아는 거 아닐까? 빨리 넘어갈게. 재미없어 한다. 주어로 쓰인다. 됐습니까? 근데 to 부정사의 덩어리를 구라고 한다 했어. to 부정사 구라고 한다 했어. to 부정사 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뭐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 동사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고 영어는 동사가 늦게 등장하는 문장을 극도로 싫어한다. 왜 그럴까? 동사가 문장의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영어는 중요한 것을 늦게 보여주고 싶어한다. 빨리 보여주고 싶어한다. 빨리 보여주고 싶어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뭐다? 가주어, 진주어다. 비비비비비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란 자리 숫자 뜻으로써 It is good to have breakfast is good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명사적 용법인데 아 명사적 용법이면 어 따져봐 아 주어네요. to 부정사가 길어지면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번이시지? 3번 3번이시죠 됐습니까? to 부정사를 문장의 뒤로 보낸다. to have breakfast is good 할 걸 어떻게 표현한다? is good to have a breakfast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it은 다른 걸로 가주어 it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다른 것 this나 that 같은 걸로 대체할 수? 됐습니까? 나는 가주어 this나 가주어 that이란 걸 가르쳐 준 역사가 없어. 가주어 is은 덕목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가주어가 될 녀석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 여기에 이제 가 이제 뭐 채용 공고 떴어.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자 여기에 아우 뭐 사람을 뽑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아우 뭐 일할 분을 뽑습니다. is good for health to have breakfast 하고 싶은 얘기는 아침 식사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이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모집 공고 떴어. 모집 공고. 자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 올려서 그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만 여기 선출될 수 있죠. 뽑힐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우어. 우어. 물론 당연한 그건 기본 조건이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 헐 같은 애가 제가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이런 역할이 못하겠죠. Hur is good for help to have breakfast. 어 그래 헐 당신이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건 못하겠죠. 얘는 그냥 아예 그렇죠. 원숭이가 면접 보러 온 거랑 똑같은 거죠. 최소한 사람은 봐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조건을 갖춘 애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나요? 니들이 사람 뽑고 회사 사장이고 여기다가 직원 하나 채용한다니까? 네. 어, 뭘 볼래? 인형. 당신은 이런 조건 갖고 있습니까? 이런 조건 갖고 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예, 짧아야 돼요. 어? 짧아야 돼요. 그렇죠. 짧아야 되죠. 애초에 얘가 왜 뒤로 갔어? 길어서. 길어서 뒤로 갔잖아. 짧아야 되죠. 그렇죠. 짧으셔야 됩니다. 어, 또. 이즈랑. 어 이즈랑 어울리는 거 그것도 뭐 원숭이가 온 거 사람이 온 거랑 같고 뭐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또 짧아야 된다 또 뜻 없는 거 그렇죠 뜻이 없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에 올 사람은 조건이 짧아야 되고 뜻이 없을 때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막 that 하고 this 하고 it 하고 he 하고 I 하고 막 줄 서 있습니다. I 하고 막 it 하고 뭐 he, she 나도 짧다 막 이러면서 막 줄 서 있어. that, this 이런 거. that, this는 이런 애들이랑 경쟁할 때 어느 조건에서 탈락? 짧아야 된다는 조건에서 탈락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 나머지 애들 어 제가 그러면 딱입니다. 어 넌 내랑 안 어울리는데 짧은 건 좋은데. I is 이상한데 됐습니까? 그러면 he, she, it 어? 너 우리 알파벳 전부 다 두 개야 근데 누가 뽑혔을까? 어? is 뽑혔겠죠 얘는 최후에 무슨 조건을 만족시켰어? 뜻이 없을 때도 있는 거 그게 몇 번 is야? 2번 2번 is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나 알아 잘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인만 존재하지 가주어 디스는 앞에 내가 지금 이거 왜 가르쳐주는지 알아?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인에다가 밑줄 걸어놓고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 다음 좀 대시나 디스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물어본다니까? 네. 어떤 경우에 대시나 디스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디스? 몇 번이실 때 돼? 4번 그렇죠 인칭 대명사일 때는 it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is good for health to have breakfast 할 때 is는 that is good for health. This is good for health to have breakfast. 이딴 걸로 못 바꿔 쓴다고요. 난 예방 접종 분명히 했어.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to 부정사는 문장 뒤로 보내고 이 to 부정사의 덩어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얘를 가주어라고 불렀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진주어라고 부른다. 진주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To cut an orange is easy. 하고 싶은 얘기 뭐 누가? 오렌지. 오렌지가 쉽다야 그게 하는 건가요? 오렌지 자르는 것은 쉽다. 오케이. 누가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 대가리가 이 왕대가리 된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됐습니까? 동사 빨리 보여줘야죠. 그래서 쉽습니다. is easy 뭐가요? to cut an orange 이 대답 듣고 싶어? to cut an orange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easy 이거 전문가죠 됐습니까? 아니요. 맞던데요? 제일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자신의 전문성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원래 둘로 나뉘어 있어야 할 보호와 목적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보호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충 설명한다 라고 문법적인 용어를 굳이 쓰라면 뭐를?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별로 뭐 마음에 와닿는 설명은 아니고요.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내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To become a singer.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dream?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봅니까?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는 놈들이 머리 텅텅 비우고 앉아 있는 게 더 문제죠. What is your dream?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어 뒤에 있으니까 목 적어줘. 됐습니까? 얘 왜 보온대 그러면? 것이다.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잠깐 스탑하고요. 요렇게 뭔 얘기 하나 하고 가야 되겠죠? 내가 동그라미 요렇게 쳤잖아. 네. 그렇죠? 무슨 얘기 하고 갈 것 같아? 이쁜 얘기. 그렇죠? 이쁜 얘기. 이쁜 얘기 선생님 같이 이렇게 좀 못생긴 입에서 나오면 안 되고. 됐습니까? 준호처럼 예쁜 입에서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예쁜 얘기 하나 해주세요. 요렇게 하나로 묶고 나서 예쁜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뭐지?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분위기죠. 뭐 예쁜 얘기 뭐 하나 들려줄 거 없나요? 채빈이? 아. 채빈이 예쁘잖아. 예? 지정아리도 안 예뻐서 여기 예쁜 사람. 민철이 뭐 예쁜 얘기 하나 들려줄 거 없어? 일단은 돼요. 오케이. 그래서 To cut an orange is easy. Cutting an orange is easy. 돼, 안 돼? 되죠. 그쵸?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dream is becoming a singer. 돼, 안 돼? 되죠. 근데 내가 왜 어디 보고 멈췄냐? 여기 더 할래다가 여기서 멈췄죠? 네. 그쵸? 이제부터는 뭐 따져야 돼? 채식주의자인지, 육식주의자인지, 골고루 먹는 애인지.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애가 성격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애인지 머릿속에 우리 골고루 먹는 착한 친구의 대표는 누구였더라? Like가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배트부에 Like 뚜껑 열었어. Like라고 매직으로 까맣게 써놨는데 뚜껑 열었더니 누가 막 같이 손 흔들고 저도 있어요. Like랑 누구랑 같이 한 박스 쏘게 그랬지? Like 라이크랑 같이 있는 애. 비싸다고 찾는 중이야. 좋아하는 애하고 시작하는 애하고 같이 있지 않지? 좋아하는 애하고 시작하는 애들. 스타트. 라이크, 러브, 스타트, 비긴. 라이크 투 더 라이크 두잉. 러브 투 더 러브 두잉. 스타트 투 더 스타트 두잉. 비긴 투 더 비긴 두잉. 그 다음에 러브한테 야 그랬더니 러브의 반대말도 팍!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했잖아. 헤이트. 헤이트 투 더 헤이트 두잉.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Continue 몰라요? 어디서 봤는데? 그 개인 분한테. Continue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계속하다. Continue. 저거 알겠죠? 예. Like랑 같이 손을 들고 있어. 우리도 있어요. Love, like, hate 모여 있고. 그치? 헤이트하고 러브는 멱살 잡고 싸우다가 뚜껑 열니까 우리 같이 사이좋게 잘 있어요. 그 다음에 start to begin.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start to do, start doing. 아이씨. begin to do, begin doing. 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continue doing. 그 다음에 이제 like 옆에 무슨 박스 열어볼까? 박스 3개 남았는데 enjoy. enjoy부터 열어볼 거야? enjoy 좀 이따 열어보자. 별론데. 이게 다음 챕터에서 열어볼 거야. enjoy 다음 챕터 제목이 뭐지? 우리가 동일한 챕터? 동명사죠. want 열어봤더니 want랑 want랑 같이 손 흔들고 있는 이거 hope to do. 어? wish to do. 어? with to do? 아 wish 동사였구나. to do. 플랜 투 두. 그렇지. 니드. 니드 투 두. 맞아요. 익스펙트. 익스펙트. 기대하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익스펙트 투 두. 왜 아, 조용히 앉아 있어.
wish to do 했어. decide to do. decide to do. 아, 저 있었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다. enjoy 뚜껑 열어봤더니 뭐 enjoy doing, practice doing, 뭐 이런 것도 나왔고 finish doing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성격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할 거야. 나는 고기 먹으면 이런 성격 되고 ing 먹으면 이런 성격 될 거야. 하는 대표가 누구였더라? 그렇죠, try. try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뭐 노력하다, s다, 아, 시험관아, 해보다. 그러면 어느 목적으로서 뭐 왔을 때 시, 뭐야 노력하다 노력하다 S다요? 네. Try to do. Again. 네? Try again. Try again. Try to do 하면 to do 하는 것을 노력하다고요. Try doing 하면 doing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목적어 좋아하는 애, like는 다 좋아.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expect to do, plan to do. 동그라미 한 건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없는 애고요. 밑줄 친 애들은 자, 내가 근데 수학 공식처럼 제발 넣어놓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내가 가르쳐주면 want 뒤에 그러면 want 뒤에 ing가 오면 틀렸구나. 응? 이렇게 머릿속에 쳐넣어 놓는 애들이 있는데요. 원더 싱잉버즈 보고 틀렸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선생님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라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럴 것 같아. I want to sing. 이렇게 해야 됩니다. want the end to do만 온다면서요 선생님 막 이럽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탁 때리면서 그러겠죠. 미쳤나 이 새끼야. 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아, 새들이 노래하는 중이다.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나는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원한다. 아니, 어.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그런 표현 하고 싶으면 여러분 아직 안 배웠는데. 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하고 싶으면. 나는 원한다. 누가 새들이 뭐 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 문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죠? 나는 노래하는 새들을 원한다. 예. 네. 노래하는 새. 그렇지요. 그러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렇죠. 노래하는 것이죠. 1번. 어떤 새? 노래하는 중인 새. 노래하는 새.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때려 넣어놓지 말고요. 얘는 이렇게 합쳐서 암만 길어봤자 이게 되는 녀석이고요. 이 ing는 목적으로서 온 게 아니고요. birds를 꾸며주려고 온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하는 것을 원한다. 뭐 어떤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다. 뭐 어떤 행동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그때 to do가 와야 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스님.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뭐 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한다. 난 그것을 원해. 그거 뭐? 아침 먹는 거. 그거 뭐? 어? 달리기 연습하는 거. 그거 뭐? 수영하는 거. 그거 뭐? 집에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투두가 와야 된다고요. 결국 얘기하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to do 자리에 와 있을 때 want일 땐 to do, enjoy일 땐 doing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아 want 뒤에는 ing 와 있으면 틀렸어 이게 아니고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0단계가 돼야 되죠. 0단계 됐습니까? 어떤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하는구나. 어떤 행동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하는 거구나. 어떤 행동하기로 계획한다는 얘기구나. 이때 to do가 와야 된다고요. 말로 안만 해보면 뭐하니까 문제 풀어봐야지 지 나름대로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잭은 창문을 원해요? 예. 어, 창문 사갖고 집에 들고 가겠죠. 전 창문을 원합니다. 오케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 거야?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야? 행동. 오케이. 그럼 그것을 원하는 거야? 그것들을 원하는 거야? 그것.
됐습니까? 그래서 Jack wants to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고 What does Jack want? 앞만 길어봤자 Jack wants it. Jack은 그것을 원한다.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 재료가 뭐란 얘기고 명사란 얘기고 명사니까 어 따지니까 무슨 언데 목적어인데 want 뒤에 올라니까 ing 형태 될 수가 없다. 어떤 행동하다를 어떤 행동하는 건 만들 때 want 뒤에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 to do의 형태만 가능하다. 오케이. 나는 우산 하나 사는 것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I need to buy an umbrella. 요렇게 밑줄 긋고 뭔 얘기 할 것 같죠? 네. 어, 뭔 얘기 하는데? 뭐가 필요한? 응? 예. 뭐 할 생각을 해봐. 나한테 그래. 오케이. 또 얘기해야 돼? 어디 갔지? 예? 어? 예? 뭐라고? 예? 뭐 말해봐. 아, 아니에요. 아이씨 진짜 그게 더 싫어. 또 어 I need to buy. I must buy. 뭐 표현하기? 의무. Must buy. 어 잠깐만. Must buy. 열심히 일한다.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 표현. Obligation. 됐습니까? 그리고 오케이 얘들은 오프닝 된다 안 된다 하면 어디로 눈이 가야 돼? 얘 봐야 되겠죠. 아, 오픈으로 얘만 쳐다보면 얘가 투두고도 되고 두잉이 되는지 답이 나옵니까? 됐습니까? 이거 바잉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 쳐다보고 답해야 돼? 됐습니까? 니드 누구랑 같이 손을 들고 있어? 원트랑 같이 손을 들고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죠. 됐습니까? 우산을 원하는 거야? 어떤 행동하는 것을 원하는 거야?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죠? 이걸 왜 물어보죠? 얘가 무슨 어라는 거 확인 좀 해라. 목적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보지 말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선생님. I need to buy the book to do my homework. 아이고야. Okay. 누가 다? I need. I need. 그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누가 다? 아 왜? 왜? 어? 아, 아 그. Why입니까? 이게 왜입니까? 왜? 난 필요한다. 왜 필요한데? To buy the book 말이야. 그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죠? 그렇죠? 네. 나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데? 책 사는 것을. 왜? 숙제를 하기 위하여. 네. 숙제하려면 그 책을 사야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투부정사고 이것도 투부정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2라 치자. 네. 1하고 2 중에서 목적어는 누구야? 2? 당연히 1이죠. 아. 왜 목적어가 1인데? 얘가 이 녀석의 목적어인 이유를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가 왜 목적어인데? 이거 이분이 말해주는데. 아 너 나한테 왜 그래? 시끄럽대. 뇌를 빌렸습니까? 시험 칠 때 장민이가 풀어줄 거예요. 어? 얘가 왜 목적어인데? 생각형이에요. 목적어. 얘가 왜 목적어인데? 저기 저 한 명인데
누가 또 수학 공식 중얼중얼 하는데? 공식을 누가 보내는가 조금 하 문제를 푸는 게 문제지. 내가 왜 목적은데? 내가 왜 얘가 목적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를 선생님이 뭘 보고 목적으로 그러더라 라는 걸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니드 보고 개소리인가요? 아니 대박. 이 세상에 개소리는 없어요. 개소리인가요? 개소리 없다. 이거 왜 목적입니까? 둘 다 목적어 아니에요? 둘 다 목적어죠. 그렇죠? 동사 뒤에 뭐 있으면 다 목적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니드필드 책 사는 거. 자, 내가 목적어인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1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at do you need to buy to do your homework? 라고 묻겠지. 네. 봐봐. 내가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안만 길어봤자 그 말은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그럼 얘가 지금 명사라고 얘기하고 있네? 네. 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 아 연사용법이네. 따져. 그럼 따지면 뭐? 뭐밖에 안 남았어? 주어 아니면 보어 아니면 목적어겠네. 네. 얘가 주어냐? 아니요. 여기 없는데? 네. 보어입니까? 얘가 보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얘가 만약에 보어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책 사는 것이다. 나의 정체는 뭐다? 책 사는 것이다. 얘가 무슨 재주로 보호가 될 건데. 네. 목적어가 뭔지 내가 얘기했잖아.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라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네. 목적어지. 끊어있기 왜 하는데? 네. 끊어있기 뭐 한다고 제일 먼저 뭐 찾는다고? 누가 다 찾는다고? 네. 그 다음에 왜 막 다 안 자르고 이렇게 잘리는데? 뭐 내야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잘리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what에 대한 대답이네. 얘는 왜 목적? 그럼 얘 목적어 아니네. 얘 왜 목적어 아니에요? 위에서 그 아니 그럼 이 대답 듣고 싶. 이게 한 덩어리란 얘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네. 그럼 얘 뭔데? 재료가 명사네. 얘 재료가 뭔데? 부산에. 부산. 어? 그러니까 얘는 뭘 할 수가 없어? 부산대 따져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아니요. 뭐일 때만 내가 맨날 따지라고 그래? 명사일 때만 따지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지.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줄을 쫙 껐죠? 여기까지 재료가 명사이고 됐습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용법입니다. 형용사적용법은 여러분들 초딩 때 1, 2, 3, 4 중에서 뭐뭐하기 위한 됐습니까?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뭐뭐해서 됐습니까? 자 근데 요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해석한다 라고 주로 얘기하기도 하냐? 뭐뭐 할 집에 갈 시간이다. 네. 할. 그렇죠. 5분 뒤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면 형용사적 용법인데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 니들 제발 해석만 해석도 안 되는데 내가 얘기해도 되나? 보니까 해석도 안 되더만. 어쨌든 하긴 해야죠. 해석만 가지고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따지지 말라 그랬어. 자 지금부터 여기 설명 보고 그러면 해석 말고 뭘 보고 형용사적 용법인지 나한테 얘기해줘. 됐습니까? 여기 이제 나올 투부정사는 거의 다 형용사적 용법일 거야. 됐습니까? 그럼 왜 얘들을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투부정사가 어떤 시처럼 쓰이는 경우 우리말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어디에 위치한다? 뒤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 초딩 때 뭐라 그랬어? 청룡. 자, 이렇게, 이거 양보했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하는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이거는 저렴한 용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렴용. 직. 이거 몰라요? 뭐지?
응답중.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겁니다. 어? 수식어는 명사 뒤에 위치, 뭐 한글 써놓고 한글 읽으면 뭐합니까?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면 지금 이 말이 어?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얘기하면 어떤 식 길어져가면 지금 길어지면 뒤로 가재. 네.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떤 무엇을 해야 할, 어떤 무엇을 많은 일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죠. 나는 가지고 있다. 어떤 어떤 무엇을 해야 할 일을, 많은 일을. 어떤 일? 많은 일. 어떤 일? 해야 할 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lot of 좀 있다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청룡이한테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나는 갖고 있다. I have 무엇을? A lot of work. A lot of work은 work인데 어떤? To do. 해야 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청룡아, 이거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네? A l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애들 있죠. 예, 여기 가지 마래. 물에 빠진대. 여기 물 깊어갖고 수영하면 뒤진대. 그럼 꼭 가서 수영하다가, 그쵸. 사고 나고, 뭐, 경찰 출동하고, 막, 소방차 오고, 막. 그쵸. 하지 말라면 꼭 그거 골라서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 쳐다보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I have much work to do. 얘 many로 바꿔 쓰고 싶어? 그러면 혹시 형태가 works로 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우리 반복 몇 번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세계 신기록 한번 내보자. 그렇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네. 시험 성적도 신기록 내고 있잖아. 아니에요. 전 개잘했어. 시끄럽나. 저 이제 기고망장해 만장하자. 이씨. 대망해라. I have much work to do 하고 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를 보고 왜 형용사적 용법인지 뭐 해석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있으니까 선생님 얘한테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적 용법입니다. 요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는 어떤 무엇을? 세차를 사기 위한 많은 돈을 뭐한다? 가지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안 갖고 있다. I don't have 무엇을? Much money. 많은 돈을 안 갖고 있죠. Much money는 money인데 어떤 much money? A new car. 세차를 사기 위한 많은 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그쵸? 네. 자, 일단 해석으로 하니까, 선생님,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이라면, 형용사적 용법이라며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니까? 네. 자, 여기에 A 문장, B 문장이 있는데, 어디랑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면 좀 더 우리가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명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 뭐, 나한테 틀림없이 안 시킬 것 같다라는 표정에, 배, 준호씨. 여기 어디다가 형광펜 칠해 놓을 것 같아? 뭔 소리인지도 뭐 모르고 있고. 어디다가 공 칠해 놓으면 될까? 1번, 첫 번째 A 문장에, I have a lot of work to do. 에다가, 어디다가 형광펜을 칠하고 나서, 아, 봐봐. 여기 형광펜 칠했잖아. 그니까 얘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지. 두 번째 문장에도 어디다가 형광펜 딱 칠해 놓겠죠? 봐봐! 그러니까 얘 형용, to buy a new car는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겠지? 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게 누구냐고. 청룡아, 어디다 칠할 것 같니?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있지 말고. 응? 진짜 내가 힌트 많이 줄게. 네.
알겠어. 어, 아. 그럼 밑에는 어디다가 칠할래? 오. 어? 오. 밑에 문장에 어디다가 칠할래? 알 것 같아. 응? 밑에 문장에 어디다가 칠할래? 머리털 계속 빠지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광펜 칠한 녀석의 공통점? 그렇죠. 얘 어떤 시절 문법이라며? 그럼 네.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어떤 것 해야 할 일? 어떤 것 세차 살 돈?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형용사적인 용법인 두 가지요. 첫 번째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됩니다. 두 번째 그렇죠. 길어져서 뒤로 갔는데 앞에 있는 명사, 다시 말하면 것을 꾸며줍니다. 일은 일인데 어떤 일 해야 할 일.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세차 살 돈.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적 용법에서 내가 라고 얘기했는 게 아직 못 들었죠? 이 교재에는 안 나오고 있어서.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얘들아,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 뭐 기초는 이런데 사실은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요거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쵸? 기억나지, 그치? 네. 교재는 없지만, 그쵸? 뭐 할까? 진심을 담았네. 나는 제일 좋은 일을 이뤄. 네, 뭐, 이거 말고. 오케이. 너무 영어스럽게 쓰긴 했는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 나 뭐 뭐 너 뭐 너 메모지 있니? 어 나 메모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됐습니까? 연습장 같은 거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 있어 라고 대답한 거고요. 이거는 아 나 오늘 아, 편지 쓰라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아 편지 써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나는 어떤 무엇을 쓸 정의를 앞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거 똑같죠? 누가 나는 어떤 무엇을 쓸 편지를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쓸 종이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I have. 오케이, 페이퍼 셀 수? 있어요. 뭔 재주로 셀래? 아, 맞다. 이렇게 표현하면 됐고, 그 다음에 I have a letter. 편지 셀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둘 중 하나는 지금 틀렸죠? 모르게 틀렸는데. 그렇죠. 위에 게 틀렸죠. 위에 거 어떻게 해야 된다? To write. 그렇죠. To write. 알고 있는 거지. Okay. I have paper to write on. I have a letter to write. 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냐 하면서 이거 얘기하면서 내가 라고 얘기했죠. 뭔데? 모르겠는데. 뭔데? 살아 있네. 아. 아. 어? 있었지? 왜 이게 있어야 된다?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내가 실제 이 행동을 할 때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무엇 쓰는 거야? 어디 쓰는 거야? 어디? 어디다가 쓰는 거잖아. 아. 어? 무엇 쓰는 거야? 어디 쓰는 거야? Write a paper야, write on item, write a letter야, write on a letter야.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다고요. 네. 오. 이게 바로 뭐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쓰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자, 이 말 하는데 표정은 일단 어때요? 슬퍼요. 슬프죠?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슬픈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놀 친구가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놀 친구가 거의 없어. 놀다 play, 놀기 위한 친구, 놀기 위한 to play. 그렇죠. 놀다가 play니까 놀기 위한 to play 하면 되겠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냥 이렇게 표시해볼까? 누가다? I have. I have whom? Your friend. Friends and friends in there. 뭐 하기 위한 friends? Play 하기 위한 friends. 어디가 틀렸을까? To play with. 그렇죠. Play friends야? Play friends? 친구를 연주해? 어? Play 쌓 거야? 친구를 뒤로 찰 거야?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With. 그래야 내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살아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투 부정사의 형용사 작용법은 살아있네를 조심하십시오. 살아있네. 됐습니까? 살아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one, 무슨 무슨 body로 끝나는 대명사. 이거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그럼 얘는? 뭔 바디? Somebody, anybody, nobody. Nobody. Hey,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 books, money. Any books, any money. No book, books, money. No books, no money. 이거 지금 이거 할 때마다 하는 게 수량 형용사라 했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애초에 만들 때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미 형용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또 붙이고 싶으면 이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랬죠? 예. 오케이. 차가운 어떤 것? 아, 이거부터 하자. 차가운 물. Cold water.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Cold something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것 하고 싶으면 이제 어순이 어떻게 된다? Something cold to drink. 됐습니까? 자, 이거 선생님 to 부정사 형용사 적용법이 아닙니다.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웃기진 소리 하지 마. 얘가 끼어들었지. 얘가 하는 일은 마시기 위한 차가운이야. 마시기 위한 어떤 것이야? 그래서 콜드도 얘를 꾸며주고 있고 투 드링크도 콜드가 아니고 썸띵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썸띵은 품사가 명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것이니까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그러면 어떤 시야 어찌 시야 형용사야 부사야 당연히 형용사 적용법이다. 됐습니까?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I'm very thirsty and it's really hot. 나 엄청 목마르고 날씨가 더워요.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차가운 마실 뭔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 함께 수시한 경우에 여기에 무슨 수학공식처럼 써있는데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cold의 품사를 쓰면 되겠죠. 형용사 됐습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이거 크게 봤을 때 뭐주의 문법이다. 됐습니까? 이어동사도 어순주의 문법. 이것도 어순주의 문법. Cold something to drink 해놓고 맞냐 틀렸냐 낚는다니까. 옥장판 팝니다. 덥석 뭐가 틀렸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Okay.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Okay.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노멀해? 앱노멀해? 앱노멀하죠. 오, unusual하죠. 그쵸? abnormal하고 unusual하죠? 그쵸? abnormal하고요. 그쵸? abnormal하고요. 그 다음에 usual하지 않고 unusual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normal은 뭐지? usual은? 평범한이죠. 일반적인이죠. 그러면 abnormal은 뭐겠어? 이상한, 특이한, 특출난.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의 짝은 abnormal 하죠? 그쵸? normal 합니까 이게?
해. 이 노말 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놓고 싶으면 얘 뭐로 바뀌어 있어야 돼? anything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권유의 의문문이니까 뭐 쓰는 게 정상이다. some 쓰는 게 정상이라고요. 또 까먹었을 때 됐으니까 한 번 더 얘기했어. 됐습니까? Do you want? 넌 원하니? Something called a drink. 됐습니까? 너는 차가운 뭔가 마시기 위한 뭔가를 원하냐? 이거 말고 너는 차가운 거 마시고 싶냐라고 묻고 싶으면. To drink something cold로 바꿔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무섭다.